네, 출란할 쓰신 셉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죠. 식물에 락스를 사용한다. 자, 락스로 식물을 살균한다. 예, 곰팡이균이죠. 곰팡이균. 식물의 곰팡이균, 이제 이 락스가 곰팡이균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셨겠죠. 식물의 곰팡이균도 죽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하게 희석을 해서 물에 한 500배 이상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뭐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뭐 부인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좀 있어서 오늘은 좀 심도 있게 그걸 한번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를 얘기할 때한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 볼수 있어요. 출란을 하시는 분이 굳이 뭐이 pH 농도까지 뭐 계산해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이 pH 농도라는 것을 뭐 저도 자세히 이학도처럼 이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이제 이 7이라는 숫자, 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pH 농도가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 pH 농도가 7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이하로 떨어지면 요건 이제 산성. 7보다 높으면은 이제 알칼리성이죠. 알칼리성. 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단,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지만 단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난초는 중성을 좋아할까요? 산성을 좋아할까요? 알칼리성을 좋아할까요? 그 정도는 이제 초급을 뛰신 분들은 대충 아시잖아요.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약산성에서 난초가 잘 자라고 자생지에 가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약산성이라 그러면 한 6.5. 6.5에서 한7 사이. 요 정도의 pH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줄 때나 식재를 할때이 pH 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 산성으로 갔거나 너무 알칼리성으로 가면 난초가 자라는데 지장을 받아요.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난식재 있지 않습니까? 난석. 난석에다 심을 때는 그게 이제 뭐 중성에 딱 맞췄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식재, 뭐 부엽토를 쓴다거나 뭐 상토를 쓴다거나 등등 이렇게 했을 때는 한 번쯤 리트머스 시험지에 뭐 약국 가면 판다, 약국에서 파나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이렇게 담가봐서 색이 변하는 걸 가지고 7에 맞느냐, 아니면 7보다 더6 쪽으로 갔느냐, 아니면 7보다 더큰8 쪽으로 갔느냐를 대충 이렇게 한번 재볼 수 있다 그래요. 그게 뭘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 번쯤 담가가지고 그 식재가 약산성에 해당되는가라고 한번 재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물이죠, 물. 관수할 때. 이 물이 약산성에 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성의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중성에서 약산성이라 그랬죠. 약산성에서 중성을 난초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을 약산성에서 중성에 가까운 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돗물이 가정에 보낼 때이 pH 농도 7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중성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돗물을 주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식재가 좀 오래돼서 이게 뭐 산성화됐다. 그러면 뭐 달걀 껍질을 부셔주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다가 약간의 알칼리성 잿물 같은 거 이렇게 좀 부어서 좀이 중화시켜주는 분도 계시고 등등한데, 그런 약제보다는 분갈이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쌉니다. 예. 그런 것까지 넣어서 우리가 일반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난초는. 그러니까 흔히 그렇게 얘기해서 뭐 석회질 비료를 줘라 어쩌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일반 농사, 즉 밭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밭. 우리는 난초는요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산성화돼 있으면 2년에 한번 분갈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충 그 정도면은 중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락스로 살균을 할게. 이 락스는 산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알칼리성일까요? 이거는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예. 분에다가 흠뻑 곰팡이균을 죽이겠다고 해서 분에다 흠뻑 주면 이 분은 알칼리화로 넘어가겠죠. 이 pH 농도 7에서 알칼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생성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하게 타면 된다? 자, 그럼 한마디만 제가 더 할게요. 연하게 타면 뭐 어느 정도 괜찮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식물 곰팡이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일반 그 타이로나 저기 세면기나 이런 데서 곰팡이균을 죽이는 어떤 걸 착상을 해서 식물 곰팡이도 죽일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무좀 있지 않습니까? 무좀. 이 무좀이 곰팡이균이거든요. 네. 이것도 죽일 수 있어야죠. 그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락스에다 발을 한번 담가보자고요. 곰팡이 무좀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아, 정말 그 락스에다가 넣어서 이저 세균, 이 곰팡이균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락스로 다 만능적으로 치료해 보자고요, 한번. 자,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경험치로 락스를 사용하니까 효과가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또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좋다고. 또 어떤 분은 그 새우를 낚는 농부인가요? 새우를 낚는 농부. 이분이 양란 같은 거를 많이 재배하시는, 하우스에서 크게 재배하시는 분인데, 락스를 사용하면 식물이 죽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이거 한번 시간 나면은 한번 좀 찾아서 한번 보세요. 여기 새우를 낚는 농부, 락스 이렇게 치면은 검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도 이 약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새우를 낚는 농부도 그렇고 알고 있는 지식이 그쪽 부분에 좀 많다는 것뿐이지 뭐 화학약품의 전문가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위험스럽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락스 만드는 회사에 전화를 제가 직접 했어요. 해서 그 소비자 상담을 하시는 분, 뭐 영세하니까 소비자 상담하시는 분이 사장이거나 아마 사장 아들이겠죠. 그래 그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락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소비자를 상담하려면 기초 지식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락스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여기 대해서 깊이 있는 화학적 지식이 없어요. 단지 한두 푼짜리 하는 난도 아니고, 비쌀 때는 뭐 몇백만 원씩 주고 구입한 난이 집에 즐비하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난들한테 과연 과학적 근거 없이 민간요법 비슷하게 누군가 써보니까 좋더라 하는 말만 듣고, 과연 락스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공인된 기관에서 다 검증해서 이게 곰팡이균을 죽이는 데 탁월합니다 하는 약재, 돈 1, 2만 원밖에 안 하는 그 약재를 사서 쓰는 것이 현명한지, 여러분들 그 통화 내용을 듣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녹음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맑은 낙스죠? 예, 뭐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락스를 식물 살균제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곰팡이균을 죽인다 그래서 식물에 곰팡이를 죽이는 용도로 식물에 뿌려도 괜찮을까요? 물에 엄청 희석해서 예. 뭐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근데 함부로 뭐 된다고 저희도 이게 그렇잖아요. 뭐 면역이 강한 생물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서 예. 일단
뭐 희석해서 쓰면은 사람한테 좀 어느 정도 많이 희석해서 쓰면은 살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피해가니까 식물도 비싸지 않을까요? 몇 배 정도로 희석하면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보통 한 300개, 400개 이상. 그러면 그렇게 그 락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에서 그 300배, 400배 이상 희석해서 식물에 사용해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식물에, 식물의 곰팡이를,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도 그 연구실에 이렇게 해봐서 좀 물어봐야 될 내용 같은데. 그 현재까지 해본 적은 없다는 거죠? 예, 뭐 웬만하면은 저희도 추천은 안 드립니다. 사람 피부에 닿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희석해서, 근데 저희도 고무장갑을 끼고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저희 그 뒤에 보면은 주의사항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고무장갑을 안 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피부가 이제 따갑고 아프죠. 그러면 그걸 뭐 곰팡이균이니까 무좀도 곰팡이균인데 발을 담근다거나 뭐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보통 식초를 사용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락스도 곰팡이균을 잡는다고 하니까. 네, 이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쓰라고는 저희 절대 권유를 드리진 않죠.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살균제가 차연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차연산이란 독한 게 들어가는 거라서. 예. 이거 뭐, 그, 이제 생물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거는 절대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식물도 마찬가지로 닿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추천은 드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뭐, 얼만큼 희석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사람도 피부에 닿았을 때,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가지고 뭐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직접 닿았는데도 멀쩡하신 분들도 있고 이게 뭐 다른 내용이라 저희도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생물에 쓰는 건 아니 공업용으로 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식물로 쓰고 공업용으로 쓰는 거죠. 식물도 식물에 따라서 사람처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식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식물이 너무 다양하고, 뭐, 저희가 실험했던 식물만, 뭐, 예를 들어 실험을 테스트를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그쪽에서 가지고 계신 식물은 또, 반응이 다를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식물마다 다 실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아, 그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실험해 본 경우도 없고, 쓰라고 만드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굳이 실험까지 그런 실험을 하지는 않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만약에 그런데 뭐 이렇게 쓴다고 하면 저희도 테스트를 해봤겠죠. 근데 뭐 일단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문의를 주신 분 처음이거든요. 아 이런 문의를 준 제가 처음이라고요? 예. 아 인터넷에 하도 락스를 가지고 식물 곰팡이균을 죽일 수 있다고 떠돌아다녀서 제가 막스를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그 회사 거를. 그래서 식물에 주기 전에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뭐 그 브랜드 락스보다는 이제 저희 게 좀 덜 독해요. 예. 유효 염소량이 이제 뭐 0.몇% 차이가 있긴 해서. 예. 근데 뭐 어쨌든 엄청 희석해서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뭐 저희가 그 이걸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임을 저희가 지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 그 하여튼 곰팡이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같은 곰팡이 균인지.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저희 연구소에 한번 이제 그런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서 실험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락스의 주 성분은 뭐라고 보면 되죠, 이거를? 예, 차연산입니다, 차연산. 차연소산 나트륨. 타연산 나트륨. 사염소요? 사염산. 그럼 소금이란 뜻입니까? 어, 소금도 섞여 있죠. 좀,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일단은.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살생물이니까. 예. 곰팡이 겨를 죽이 정도면은 독하겠습니까? 그러면 식물도 죽일 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